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꽁이, 꽁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꽁이 취했어? 이마에 뭐야? 넥타이 두른 거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꽁꽁튜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미싱 없이 손쉽게 레이스 케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의 재료는 레이스 두마, 실 바늘, 그리고 장식. 리본은 어떤 거나 상관없고요. 기본 재료로는 글루건, 빵끈이나 그냥 실로 묶으셔도 돼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레이스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레이스는 두께에 따라 적게 사용하셔도 돼요. 반 접은 레이스에 시작 부분을 약 1cm 정도 두 번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홈질을 시작합니다. 끝에 다다라서 레이스를 또 1cm가량 두 번 접으신 후 끝까지 홈질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때 홈질은 1cm씩 해주시면 된답니다. 홈질이 마무리 되셨다면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적당한 힘으로 당겨주세요. 당긴 후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쁜 부채꼴 모양의 레이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리본을 잘라주시는데요. 두 개는 30cm, 한 개는 28cm로 잘라주세요. 리본의 양끝을 실밥이 나오지 않게 불로 잘 그을러 주시고요. 양끝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반반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 양면 테이프를 사이에 두고 반을 접어서 중앙에 맞게 영상을 참고하여 붙여주세요. 세 개 모두 그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모든 리본이 끝을 그을려 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끝을 잘랐을 때 만져보시고 살짝 당겨보셨을 때 실밥이 나오는 리본들만 불로 살짝 그슬려 주시면 돼요. 이제 반 접은 리본 중 큰 두 개를 X자로 놓아주시고요. 빵끈을 살짝 접어 그 사이에 X로 만든 리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빵끈 양쪽을 잡은 후 쭉 당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살짝 리본 모양을 잡아주시고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남은 리본 중앙을 가로로 반 넣어 접어주신 후 양쪽을 내려 빵끈이나 실로 묶어주세요. 이때 주름을 한 번에서 두 번 더 접으셔도 돼요. 아까 만든 레이스에 살짝 올려보니 벌써부터 이쁘지 않은가요? 자, 이제 글루로 두 개의 리본을 붙여주세요. 글루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손 조심, 데이시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하고 남은 리본으로 약 6cm 정도로 잘라주세요. 가로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1cm 정도로 접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리본 중앙에 둘러서 붙이신 다음 크기에 맞게 잘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리본이 완성되었으면 준비해두었던 장식을 중앙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영상을 찍으면서 만드는 중이라 모양이 살짝 틀어져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레이스 중앙에 글루를 바르신 후 끈에 붙여볼게요. 이때 끈은 길고 넉넉하게 한마 정도, 목에 묶어야 하니까 한마 정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1cm에서 1.5cm 또는 2cm 미만의 끈을 사용해 주세요. 레이스 중앙을 붙이고 양쪽 끝도 글루를 살짝씩 발라 리본에 고정해 주세요. 부채꼴 모양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꾹꾹 눌러서 모양이 예쁘게 잡히게 잘 잡아주시고요. 만들어둔 리본 뒤에 글루를 발라주신 후 레이스의 중앙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짜잔! 어떤가요? 너무 쉽고 재미있는 레이스 케이프가 완성되었어요. 조금 괜찮죠? 만들자마자 친구에게 뺏겨서 꼬미꼼지 영상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 올라갔지만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꽁꽁튜브. 이제 꼬미꼼지 착용샷 보러 가실게요. 넥타이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어묵이 그러는데 신혼부부 컨셉이라나 뭐라나? 어이없지? 내가 이 나이에 꼬불꼬불한 애랑 이래야겠냐고? 흉아 말 다 했어. 내가 신랑 맞지? 개짜증나. 간식 때문에 참는다. 연기 모드 돌입 뿅. 여러분 나 어때요? 곧 취직하도 되겠죠? 울 어묵표 레이스 케이프를 착용해봤어요. 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님 만든 건 아니지만 나 김꽁이가 차니 명품사 타일이죠. 엥? 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오! 엄마가 현빈 오빠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어머, 내가 잘못했다. 제발 좀! 엄마 이런 거 하루 이틀인가? 흉아가 참아! 그래, 한 가지만 생각할 거야. 간식, 간식, 간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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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하여튼 이놈 새끼들, 이럴 때만 잘 통하지? 아니, 엄마가 노래 좀 불렀기로 쓰더니 그렇게 기분 나쁘고 창피했어? 흉아, 이러다가 간식 안 주겠어. 어떡해? 그럴 땐 흉아가 치명적인 미소를 보여주면 끝나지. 아, 나 진짜 안 줄 수가 없다니까. 엄마가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오네 새끼들. 그나저나 바꿔쳐도 이렇게 이쁘냐? 어?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엥? 꽁이야, 너 머리 위에 두른 거 뭐야? 너 엄마 웃기려고 작정했어? 어머, 네가 시켰잖아. 나한테 왜 이래?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은 간식 하나 먼저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간식 먹으러 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